안녕하세요. 저희는 겨울에서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장르는 재즈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재즈에만 국한되고 싶진 않고 저희는 다양하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저희 셋이서 표현하는 것이 저희의 밴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재즈이기도 하지만 뭔가 저희의 오리지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장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2019년 1월에 이제 우리 별이라는 곡으로 시작해서 2019년 5월에 EP 앨범 기분을 냈고요. 이제 연말에 이제 싱글 앨범 내고 내년에 EP 앨범을 이제 발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금 녹음 끝냈고요. 이제 믹스하고 뭐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려고 하고 있어요. 파트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두 파트로 나눠서 두 앨범을 내게 될지, 한 앨범에 그 두 가지 요소들을 잘 섞어서 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색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오는 사운드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지 사실상 저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음악들을 많이 해봐야지 더 선명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더 EP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인땡땡그램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경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더 놀아라는 이 공연장에 있는 거는 보게 됐어요. 바깥에서 이제 저희가 아는 유명한 연주자분들이 뭔가 연주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뭔가 재즈 연주할 수 있는 곳이 있나 했는데 그래서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그런 뭔가 경연을 해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지원해 보자 해갖고 지원하게 됐고 운이 좋게도 3등까지 네 올라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연을 이제 벌써 한 세 번째 했죠. 했는데 일단 너무 저희 같이 트리오 사운드에서 할 수 있는 곳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계속 정기적으로 뭔가 이곳에서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아노도 너무 좋고 장비들이 너무 좋아요. 소리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네, 이제 저희가 곧 앨범이 나오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노라 스테이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